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이 목포 건물과 땅을 구매했던 것과 관련해서 나전치기 박물관을 목포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공공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항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보유하고 있는 나전치기 박물관은 정작 등록도 되지 않은 박물관인 것으로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볼 텐데요. 어제 탈당을 한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빙상계의 미투를 지적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아니군요. 저는 마포을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입니다. 빙상계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명규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쟁보다는 그리고 어쨌든 심석희 선수로 다시 발화된 이 빙상계의 적폐들을 취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비위 의혹은 차치하고 빙상계의 적폐 문제를 거론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그 소위 권력 실세들의 오만과 불손 이런 거라고 봅니다. 나는 이게 정말 나라냐 싶어요. 그 밑에 있는 그 국회의원 그 부인의 절친이라고 뭐 자랑하고 다니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뭐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고 다니고 이러는 거를 그러고서는 저 목포에다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겁니까? 조국 수석은 뭐래요? 그리고 민주당 당 내에서도 손혜원의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손혜원 의원이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 충돌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공직자 윤리관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공직자 윤리와는 다르다. 그러자 손혜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전까지 같은 당 계셨던 분이 왜 내게 확인을 안 했냐.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방송 나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제게 사과하시길 바란다. 라고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빙상계의 미투 좀 뭐랄까요? 생뚱맞아요? 어제 뭐 지금 본인은 2년 전부터 취재해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참 능력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뭐 목부도 살려야 되고 부친 건국공장도 챙겨야 되고 빙상계도 해야 되고 빙상계도 취재해야 되고 하여튼 어제 나와서 손혜원 의원이 저거를 이 기자회견을 주재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손혜원 의원이 목포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국회의원들이 늘 그 중요한 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 정론관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아니 뭐 이러면서 마치 저 이목을 끄는 듯한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예. 그렇게 좀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굉장히 그 다양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우선 했는데요. 보면은 그 목포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도 안 하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도 받지 않으면서 빙상계 얘기만 저렇게 하고 가시는데도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예. 과연 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그저께 했구나. 그러니까 뭐 당은 나가지만 탈당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어제 기자회견하면서도 빙상계 얘기만 하시고 제 얘기는 묻지 마세요 하는 게 이 손혜원 의원이 갖고 계시는 이 인지구조가 과연 일반인들의 인지구조와 같은지 인지구조가 좀 다른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당에 있는 금태섭 의원이 얘기해도 똑바로 알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한테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니라고 하고 딱 일절
더 묻지 말고 끊어버리세요라고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당황스러운데 과연 손혜원 의원이 언제까지 저런 태도로 예. 그 국민들과 며칠 전까지 같은 당이었었던 그 의원들의 그 자꾸 그 험한 소리를 듣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